보리 지금 이상 기온되니까 이게 뭐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보리 그래도 수정을 곡석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곡석을 수정을 못 시키고 자꾸 보리 죽으니까 보리도 안 되지. 지금 여기는 평생을 도종벌에다 몸을 바친 우리 할머니. 아니 대답만 해준대요. 우리 할머님을 만났어요. 작년에도 만나고 작년 이제 벌이 나서 사진도 잘 찍었고 그런데 아주 여기 맨날 벌 지키느라고 아 젊어서부터 벌을 했죠. 야, 지켰어요. 그전부터 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 벌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아니 아니 뭘 뭘 안 사가지고 와서 그냥 사가지고 오기는 뭐 오는 게 정이지 뭐 사가지고 뭘 사가지고 아이고 오는 게 정이지 먼저 유출자 보고 예예 맞아 유출자 보고 야 이 이상 기온 때문에 벌도 안 돼요 안 되는구만 안 돼요 아. 자꾸 죽어 야 그러니까 자꾸 죽어 싸서 할머니는 평생을 토종벌을 길렀네 야 야 그리고 만경대에 강하고 소리 들었잖아요. 강산. 거기 가서 이제 판매하고. 야, 팔고 가서 팔고. 야. 그래도. 여기서 그럼 만경산 이골로 가야 돼요? 예, 이골로 가야지. 아이고. 그래도 가면은. 저 사무실에서는 뭐든지 뭐 야채고 꿀이고 뭐 내 가져가는 건 아주 이기라고. 이거 최고 최고라게. 아주 뭐든지 내 가져오는 거는 나무리고 뭐고 싹 사무실로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면 예. 도장을 꽉 찍어 놨다가는 예. 며칠 날 오라 하면 가면 몽택이 돈을 주고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강산 사무실이 어디 있었죠? 저 꼭대기 있었어요. 아유. 아주 저 꼭대기 있었어요. 그걸 맨날 그 연하르고 예. 참 대단하시네 대단해서 아. 그리고 그것도 광산 할 땐 그래도 또 이쪽 고래 광산 할 때는 5년을 내고 광산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아 광산 생활을 5년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영월 나가가지고 집 짓는데 예 백돌 지고 부르고 지고 할머니가 예 아이 쇠맨 개 대고 쇠맨 전화르고 예. 그래 집 짓는데 다 일했어요 아 그리고 또 저 옥동 그 발전소 뺀막을 때 그럴 때도 또 저런 낙엽성 저런 거 비가지고 예. 아스바맨데 지금 쇠꼽이잖아요. 쇠꼽이, 쇠꼽이래. 쇠꼽이지만 그전에 저 낙엽성 같은 걸 비가지고 이런 걸 비가지고 하이 끼다만 거 그걸 한 개씩 척척 미고 댕기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죠 내가. 그리고 우리 집에 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 아들 키울라니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도 원래 요 땅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땅은. 땅 여기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옛날 이 땅 평수도 엄청 많은데 예, 꽤 많아요 그리고 저기 침량하는 아저씨들이 저 소난기 하나 죽었대요 죽었대는데 와보고서는 그래 할머니 할머니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아유 할머니 땅이 커고 조짜게 꺼지면 조우리도 올라가고 막 이랬어 아유 할머니 땅이 커고 이랬더라고 아... 커야지요 먹고 살지요 내가 이랬으니까 아유 엄청 커요 엄청 커 우리 대단하죠. 대단하죠. 일단 있잖아 나와 요거 앉아. 우리 할머니가 이 벌통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50통 그죠? 야. 근데 이제 겨울에 벌이 몇 통이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었는데 지금 그 벌이 있는 게 이제 새끼 난다고 새끼 난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 땡 빛에 작년에도 이제 그러셨는데 올해도 이때 양 밑에 나와서 지금 벌을 지키고 있어야만 벌 한 통에 뭐 40만원, 60만원 가니까 한 60만원 건데 예, 그러니까 벌을 지켜서 받아서 빈통에다 설통에다 넣어야만 예.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살아 그런 그게 또 그래 예, 그게 또 새끼를 치고 또 꿀을 물어오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 오랜 몇 통 못 받았다. 이제 시작이래.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시작이래. 예. 그러니까 벌통 좀 보세요. 벌통. 벌통이 저렇게 많아요. 아. 할머니가 평생을 이렇게 요웬 단강이 있어 가지고 강산촌이 있어서
할머니가 강산에 옛날에는 토종꿀을 보급을 해줬답니다. 보급을 해주고, 이야, 진짜 많다, 많네. 꿀을 가지고 왔는데 예. 뭘 섞어 가지고 왔던가 봐요. 아하. 그래가지고 꿀이 자꾸 개 오르더래요. 예. 그런다고. 그래. 내가 가서 그런 꿀을 사라고, 내가 가져올 테니까 사라고 그랬다고. 그래, 한번 그래 쏘봤어요. 아니, 두번더 쏘봐보라고, 한번더 쏘봐보라고. 내가 가져올 테니까 한번더 쏘봐보라고 그랬더니, 아유, 고개 끼었지. 아니, 사무실에서, 아유, 그걸 먹으니까 웃음을 하느냐고. 그럼 사가지고, 그럼 소가서 분식을 해보고 오라고. 아하. 야, 분식, 뭐 들었나 안 들었나, 분식 해보고 뭐할거 아니냐고. 가지고 분식 해보고. 가져오라고, 가좀 딴게 들었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도로 받을 테니까 아하, 아하. 가져오라고 내가 막 그랬어. 그랬지. 가더니 아이고 진짜야 진짜 할머니가 이기야 할머니가 이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꿀을 평생을 이래가지고 거다가. 야 할머니가 이기야 이거 뭐 모든 것이 맘세가지고 이기야 이거 이래요. 그럼 내가 왜 남한테 속을 일을 왜 하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래서는 안 산다고 그거지. 뭐 요만치면이라도 갖다 주면 아싸하게 내거저 진짜 베개를 갖다 주지 뭐 이거 갖다 주고 저 갖다 주고 그런 건안 한다고 그렇죠. 나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도 알아주더라고요 아주. 아유 대단하시다고 대단하시다고. 가져오면 뭐든지 콩나물이고 뭐 나물이고 가져오면 꼭 사무실로 가져오라 그래요. 나한테 못 가지고 가면 우리가 살 테니까 가져오라고 사무실로 가져. 그래 사무실 갖다 다 내가 일단 쏟아놨지, 그죠? 팔았어. 예. 이걸로. 그래서 내 걸로. 참 사무실에 그래 갖다 팔고 사무실에서도 날 알아줬어요 아주. 아하. 아주 모든 것이 할머니는 아주 아슬하다고 아슬하다고. 그래 내가 했다.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신발값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사무실에 가서 그랬다. 아니 드려야지요. 이러면 또 주더라고요 돈을. 할머니가 지 아슬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드려야지요. 이러면 또 주더라고요 돈을. 에이. 그래서 팔에다 좀 팔에다 주는 집에 담은 신발값이라도 주고 빨간 거 물로 신발값이도 주고 이랬어요. 똑바로 저 짝걸 놓고 해, 니 거는. 아. 그래 참 나도 장사도 많이 했어요. 상동도 거기 혹시 생겨보고 뭐 상동요? 야 상동 가업소도 생겼어요. 거기, 장사 거기로요. 저쪽에서 이렇게. 상동 가업소도 생기고 이랬어요. 야, 참 많이 많이 다니셨네. 아유, 내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 뭐든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꼭, 그래, 모두 그러잖아요. 일 쓰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어? 아, 나오는 거라고, 거기. 할머니는, 검은 거라고. 아이고, 참. 할머니는 어떻게 돼서 꼭 힘든 일만 그렇게 하셨냐고. 그리 골이 안 빠질 수가 있냐고. 남자들도 그런데, 어? 아줌마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 그리 한 번은 저 용을 그 궁청 짓는데 그발 파는 사람이 아 이게 니가 보니까 나 쟁일 삽질하고 맨날 그러니까 군청 질 적에 야그발 파는 사람이 야야야 그리 니가 보고 니가 보고 그리 그 같이 하는 아줌마가 또 내하고 친구인데 아유 저 아줌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삽질을 쟁쟁을 저렇게 하냐고. 포나르고 하고 포나르고 하고 그랬냐고. 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좀 봤으면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래요. 좀 봤으면 할머니인지 남자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 날 보자 그러더라고. 아, 볼 테니까는 여기 음료수는 한병 사다 달라고. 그때 막 우리 친구들하고 뭐 얘가 음료수 사다 주더라니까요. 아이고 놀랬어요. 나는 놀랬어요. 난 할머니가 놀랬어요 이러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삽질을 그렇게 했어요? 참나. 이러면서는 그렇게 애를 잡수고 그렇게 제일 삽질하고 제일 그랬었냐고 아주 그렇게 그러더라니까요. 칭찬하더라니까요. 참 나도 삽질도 많이. 그리고 남자들은 백돌 저울리는 거 이틀 저울린다는 거 하루에 다 저울리고 그랬어요. 하루에요? 야 이틀 저울린다는 거 하루 다 저울려요. 아유. 그랬다니까요. 아유 참 묵은 일을 억수로 했어요 내가. 그러니 이 반일은 그 일이 아니래요. 나는 꼭 묵은 일막 남자들 그 발전소 그 뒤에 축사할 때도 남자들 둘이 돌을 들어 지켜 그놈을 쥐고 댕기고 이랬어요. 아하, 아유 참난꼭 대단하시네. 묵은 일만 했어요.
그래 지금 내가 다리가 이 아파가지고 그랬잖아. 네. 한번 수술한 지가 그러면 20년 됐어. 거 나가서 먹고 자고 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죠. 들어 먹고 뭔 차로 다녀? 버스로? 아니 그냥 댕겼대요. 다 차오니까 발전소 짓는데 야 용월서 댕겼으니까. 아 용월서 예예 예. 용월서 발전소 댕기지.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광산에 댕겼지. 여기서 댕기고. 그럼 자녀들은 몇이래요? 7남매요. 아휴 7남매인데 저하고 예. 일찍 돌아가시고 뭐. 예. 내가 혼자 보러 미국에 갈켜느라고. 그래도 많이는 못 갈켜도 아들 내 둘은 고등학교 갈켜고 딸 내 중학교 갈켜고 막 그렇게 못 갈켰어요. 여기는 요 소면 쪽에 이쪽에 학교를 다니시죠? 예? 이, 여기 학교가 있었죠? 야, 그전 여기 있다가 저 망지 또 갔잖아요. 아, 저 놈에? 야, 저, 아니 저 꼭대기 꼭대기 학교가 있었어요? 야, 그것도 있던 거고 막 폐지됐잖아요. 아, 저 꼭대기 학교가 있었다고요? 야, 여기 매주 공장 있잖아요. 여기. 예, 예. 거기 저 학교가 있었어요. 예, 예. 여기 학교 있던 거를 글로 올려갔다가 그래서 예. 이제 그만 아들도 우리 다 폐지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참, 아. 녹전도 댕기고 뭐 아들이 그렇죠. 녹전 다니지. 예. 일로 재로 넘어서 녹전도 댕기고 아이, 우리는 말도 못해요. 할머니 볼통 한번 찍고요. 야 찍으세요. 야 벌이 어디 나와 있나. 꽃앞에만 있어. 야야 여기 벌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휴 노느라고. 아, 벌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자, 이렇게. 예. 우대 벌 나오는데 저 나와 있다. 아. 한 대씩 쏘야 돼. 신기합니다. 신기해. 오늘 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